이 통조림엔 팥 26.1%, 중국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산 생두를 가공해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팥이라고 쓰여있는 통조림은 중국에서 직접 삶아 설탕에 절여온 가공팥입니다. 중국산 자숙팥과 삶은 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중국산 당진팥을 수입해서 썼다는 한 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중국팥을 수입해 당진팥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팥이 알싸이션이 있어가지고 짧기 정도가 질질할 정도로 어떤 거는 착이 걸고 어떤 거는 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나라에서 팔이 걸려놓고 다 소실하고 있어요. 업자들이 가공된 중국산 당진팥을 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팥통조림 같은 거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다가 다 해가지고 쪄서 말려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세가 돼요. 식품이기 때문에 싸요. 많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삶아서 건조 과정을 우리가 중국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과정을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통조림 팥이 제대로 제조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주로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체에 조리된 팥을 납품한다는 한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또 요게 팥이죠? 예, 예. 이게. 乐天现在就是你们现在提供给乐天是吗？对，国内的。不是，你看，韩国的，韩国的，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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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떨어져서 한번 팔아봐. 국내 팥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这是我们基地的都，我们在那边有基地签的合同，这是我们基地。你用什么药，我们规定哪些药是可以用的，哪些药是不可以用的。那你们是直接跟他们签的合同？对。啊。就是我在签，你这一年你种多少亩，种多少亩之后，你大概要收多少吨，到时候就给你收回，这些都。慢一点，慢一点，这个比较陡，慢一点，慢一点。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 납품을 하는 공장에서 그런지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이거는 괜찮은 색깔인지. 아, 나 이거 현재 이거는 쇼. 쇼, 도우즈의 색소. 이주 도우즈의 색소. 색소. 아, 공야도 조사를 해서 타 본래 대의 색소가. 네, 네. 팥 삶는 통의 위생 상태를 묻자 세척제를 보여주겠다는 담당 직원.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락스입니다. 스무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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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름이 스무산나. 네. 스무산나. 주성분이 뭐. 나 제가 제가 정선 주사제. 스무산나. 它这个是，这个并不是它的，这个不是原液，这是10%的。 몸에 우리 몸에 괜찮은 거예요? 对身体没事吗？没有，这个是消毒水，这个是一煮就挥发掉了，而且这个消毒之后吧，还要用清水煮出来之后，一热就挥发掉了。 국내에서는 식기 세척에 사용하지 않는 락스로 세척한 용기에 팥을 삶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 안으로 들어서자 불결한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위생복도 제대로 갖춰입지 않은 직원들이 한창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방치해놓은 팥으로 안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팥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제각각 다릅니다. 보관 상태도 엉망입니다. 생 팥이랑 섞여 있네요.
설탕을 넣고 수담한 앙금. 기계에 붙은 음식 찌꺼기와 상태를 보니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앙금을 끓이는 솥도 위생 상태가 형편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진 가공팥은 주로 한국과 일본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더러운 박스를 만지던 손을 씻지도 않고 팥을 뒤섞습니다. 벽 한켠에 마련된 통이 바로 당진팥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지저분한 통 안이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통을 덮고 있는 나무 뚜껑에 설탕 찌꺼기가 붙어 파리가 들끓습니다. 흑룡강에서 재배한 팥을 쓴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관계자. 팥 연구소라고 보여준 곳의 한 귀퉁이에는 누가 언제 먹었는지 모를 팥 앙금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중국산 당진팥의 위생 상태 그대로 먹어도 될지 의심스럽습니다.